자, 어느 공영 주차장에 6대 승용차, 2대 승합차 주차돼 있다. 6대 승용차, 2대 승합차. 관리지에 맡겨진 8개 열쇠 중에서 임의로 3개를 골랐을 경우 승용차 열쇠의 수를 확률분포 X라고 했을 때. 자, 그럼 확률분포 표를 구해보면 X, P, X는 X. 자, 일단 3개를 골랐대. 근데 그 중에 승용차 열쇠의 수를 확률분포 X라고 한대. 근데 승용차 열쇠 개수는 어차피 총 몇 개야? 최대? 위에 보면? 어차피 P키 8개가 지금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딱 3개를 뽑았을 때야. 근데 그때 승용차 열쇠 개수가 제일 많으면 몇 개야? 오케이. 그 다음에? 2개 아니면? 그러니까 승용차 개수만. 잠깐만. 미안. 내가 지금 6대 승용차 지금 두 대를 잘못 봤어. 그러니까 승용차가 6개고 그다음에 승합차가 두 대인 거지. 그렇지? 그 8개 중에 우리가 3개를 뽑는 거잖아. 그때 3개 중에서 승용차 개수가 제일 많으려면 당연히 그 3개가 다 승용차 개수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중에 두 개만 승용차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개만일 수도 있고, 빵 개만일 수도 있지. 그래서 확률 변수는 3, 2, 1, 0이라고 쓰면 되지. 확률은 간단해. 잘 봐. 8개를 뽑는 거야, 8개 중에. 그럼 분모가 얼마? 83.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승용차래. 그러면 얼마? 승용차 6개니까. 그렇지, 63. 됐지? 그럼 83분의 63이야. 분모는 계속 다 똑같지. 83으로 다 똑같아. 그러면 승용차 2개? 그럼 62. 나머지 승합차 1개니까 21. 이번에는 승용차 1개니까 61, 22. 그 다음에 이거 0개는 될 수가 없네. 왜냐면 승합차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얘는 안 되네. 얘는 어차피 없네. 그치? 그럼 요거 이제 확률 계산부터 한번 해보자. 83분의 63은? 876. 321. 분의 63은? 321. 654네. 그치?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 6은 이렇게 사라지고, 8은? 2고. 그럼 없네. 그치? 14지. 14분의 5네. 14분의 5. 그리고 그 다음에 83. 321분의 876. 87이네, 분모. 그치? 87이다. 그 다음에 62하고 21은 65. 그 다음에 2니까 15. 15 곱하기 2니까 30이네. 오케이? 87분의 30. 87? 87이 아니라 87에 56이지? 56이지? 미안. 56분의 30. 56분의 30이지? 2로 나누면 28분의 15네. 이따 좀 정리하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분모는 56. 61하고 22는 그냥 6이지. 그치? 그래서 28분의 3이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표를 다시 그리면 X, 3, 2, 1. 이게 14분의 5잖아. 그럼 28분의? 분자분모 20 곱해주면 되지? 10이야. 28분의? 두 번째 게? 15. 28분의? 우리가 잘 구했네? 다 더하니까 1 되는 거 보면. 그치? 근데 평균을 구하래? 그럼 곱하면 되지. 평균 2X는? 28분의?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30 더하기 3이네. 그럼 28분의 63. 7, 4, 28, 7, 9, 63. 이렇게 4분의 9네. 이게 평균이지? 그 다음에 분산은? 당연히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안 구하지? 그치? 그러면 우리 늘 했던 방식대로 X제곱 9, 4, 1. 그럼 28분의 90 더하기 3이네.
그럼 28분의 153이네. 7로 안 되네. 그치? 153은 3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치? 그러면 여기 이게 제곱의 평균이니까 28분의 153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이거였지. 44, 16분의 99, 81이다. 그치? 그러면은 28하고 16은 지금 4로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치? 28 곱하기 4네. 여기 4.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7. 여기다가 7이네. 자, 그럼 그것만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4, 8에 32, 4, 2, 8이면 112네. 분모는 네, 분자 153 곱하기 4니까 4, 3, 12, 4, 5, 21, 4, 1은 4, 612 빼기 7, 7이는 7, 7, 8에 567 이거네. 그치? 그러면 112분에 45네. 그러면은 없지? 없지. 112분의 45. 그리고 이게 분산이고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게 표준편차고. 됐지?